노숙자를 돕는 것은 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도 한 주 동안에, 열흘 동안에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분이 떠나가고 또 들어오시고, 한 청대가 그분은 이제 주방에서 이제 주방장, 반 주방장 에코네트 분인데, 지금 이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이 될 때는 자기 딸이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여기 맨해튼에 살지 말고 맨해튼에서 일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래서 스튜디오에 다시 살았어요. 아빠가 25살 먹었다라고. 그런데 살았는데 잡이 끊어지니까 딸이 아빠 이제 나가. 그래서 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빠 안 나오면 경찰 부를 거야. 며칠 지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와서 인터뷰하고 입시를 하세요. 거의 입시는 99.9% 입시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데 그 형제가 목사님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네, 한 달 되면서 제가 너무너무 나눔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네, 나눔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인사회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인교회의 신세를 지고 있고, 제가 여기 들어오도록 허락을 안 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자산을 교육했어요.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네. 자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에 들어온 분들이 자살을 핵 미수에 붙였거나 자살 교육을 했거나 또 와서도 이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분은 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노숙자를 돕는 것은 천막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손을, 넘어진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근데 또 여유 있는 분들도 그 안에도 있습니다. 네.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 말고도 여유 있는 분들이 이 남의 집에 쉘터를 장만하시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권하고 보겠어요. 환난 중에. 어느 날 고아와 가부가 누굽니까? 노숙자는 자기 힘으로 현재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많아요. 정신 건강의 문제, 육체 건강의 문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 건강도 회복하니까 맨하탄에서 5년 노숙했던 분이 미스터 이런 분이 여기서 머물면서 한창이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나오미라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24시간 쉴 수 없이 말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공사의 길을 선택을 하고, 공사하는 가운데 건설, 즉 수리하는 그런 좌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피하게, 행복하게 잡을 잡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한인사회에서 나눔의 집이 이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었지만, 또 우리 한인사회가 지금까지 이제 10년, 내년 5월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지금 9년 지나고 10년 가까이 우리 한인사회가 그래도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줘가지고, 특별히 많은 교회가 도움을 줬으면 좋은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실천을 가지고 나누시는 분들이 그래도 도와줘서 운운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 주고, 병든 데를 돌아봐주고,
다친 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한 것이, 그 주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저는 강하게 제게 와닿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또 의인한 메시지라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들들은 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과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오고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또는 한국에서도 와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티켓을 해가지고 나갈 시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태평양 건너 대륙을 긴 대륙을 지나서 미동구 끝자락에 와 있는 이곳에서 어림을 당하면 함께 손을 잡아주는 우리 한인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신령께서 우리나라의 쉘터를 설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더 지속적으로 갑자기 어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잡을 수 없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쉘터가 잘 세워져서 또 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내가 하는데 보면 렌트비만이 5,000불이 넘나 봐요. 이 유틸리티보다 하면 6,000불이 넘는데 다운페이 할 것만 좀 있으면은 그 5,000불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집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운페이 할 게 없어가지고 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하나에 나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쉘터를 지금 현재 계신 데에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실 것인지 예, 쉘터 운영 후원의 밤이 아니고 2020년 쉘터 구입 후원의 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옮기셔서 아니,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주인이 있는 주인이 중국분인데 예, 그분들은 건물을 더 자꾸 옆에도 샀고 또 뒤에도 사서 거기에 큰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건물을 사게 될지 이제 쉘터 구입 모금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인 그 돌보고 계신 분들이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 남녀 각각 몇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월 렌트비 예. 플러스 운영비 해서 예. 렌트비가 얼마고 전체 운영비가 한 달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개요 좀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여자가 두 분이 계시고 남자분들이 15분이 계십니다. 예, 또 최근에 한 3~4분이 나오셨고 그래서 보통 한 20명 4분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식축의 도움뿐만 아니고 이곳에서 때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아틀란타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예, 도쿄 경기도도 이렇게 제공해서 아틀란타 신촌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곳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렌트비는 지금 4,300불을 정확히 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전기 수도 상하 수도비가 보통 한 1년에 한 달에 1,200불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따로 낸다는 거죠? 렌트비. 그렇죠. 렌트 플러스 예. 상하 수도비, 전기비 예. 그러면 한 6,000불 가까이 그렇게 6,000불 좀 안 되지만 그렇게 가까이 되겠죠. 예. 또 거기에 지금 렌트가 4,300인데 또 올라가지 않은 렌트는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100만불 정도 되면 한 달에 모기지면 한 4,000불 낸다 그런 얘기 돼요. 그러면 남의 집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그 정도면 한 몇십만불 돼요. 4,50만불 그러면
또 100만 불만 모금이 되면 뭐 모기지가 얼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매달 렌트에서 없어지느니 예, 그래도 우리 한인 사회가 그래도 이제 먹이지 낼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모아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해서 어떤 미용남의 집은 2011년부터 비영리 기관으로 또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고 비영리 기관인 몸을 또 사서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좀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아닌가 그렇게 또 집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운영비를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운영비는 부식비, 소모품비 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작년에 이제 디렉터 부모님들 이제 수고하시고 스태프들도 수고하시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교통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주게 되고 그러면 미니멈 만불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9만 6천 불이 수입이 됐습니다. 어제 인사에서 보고 있는데 9만 6천 불이 돌아가지고 렌트비하고 뭐뭐뭐 제약이니까 한 8만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한 만불 정도는 이제 2월금으로 2월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일을 제가 혼자서 여러 명의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노숙자 관리 사역, 또 인사이드 노숙자 정신교육 전인 치유 사역.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행정 뭐 스태프분이 와 계시지만, 네, 또 지금 뭐 어쨌든 인적 자원이 보통 7명, 8명, 10명 정도 노숙자가 있으면 한 5명 정도 정부에서 붙여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제 기관이. 그래서, 무지개 집은 자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 저기 뭐야. 센터도 아주 관심이 있는데, 근데 예. 더 지금 시급하고 그한 관심 있는 거는 12월 달에 그 후원, 그 셀트 기금 모금을 위한 예. 뭐 어마어마한 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예. 식으로 하시고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모금은 이제 이번에는 전에는 작년만에도 모여서 이제 KCS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만나교회에서 지금 한 10명 정도 미만 5명에서 10명 정도 그래서 순서 맞은 분들은 또 성과 맞고 또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펀드리즘이 전에 같으면 오시는 분들도 식사비 뭐뭐뭐 해가지고 테이블 해가지고 해서 작년에 한 4만 불 정도 12월 달에 9만 얼마 수익이 4만 얼마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후원의 밤보다도 후원의 밤의 성격이 쉘터 운영 후원의 밤이 아니고 쉘터 구입을 위한 후원의 밤이니까 이제 시발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좀 감동받고 아 우리 한국분들 우리 한인분들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17만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10불도 할 수 있고 20불도 할 수 있고 예, 거의 이제 인터넷으로 그 도네이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언제 그래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2019년도 진행 내용은 이제
사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는 그래도 유튜브를 안 하니까, 그, 말씀도 잘 잘하시는 목사님도 좋지만, 이번에는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숙자 했던 목사님.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이 어릴 때 노숙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윤복희 목사님, 권사님도 노숙자 출신이었고. 노숙자 따져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피난내려왔던 분들은 저희 부모님도 노숙자이더라고요. 집이 없잖아요. 이북에서 피난내려와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였던 그런 목사님 가운데 윤한기 목사님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국제이사 된 분이 한국의 민학교 목사님입니다. 네, 그분이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직접 선택 전화번호 받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함께 승낙하시고 또 이 팬데믹이 아니면 여기 왔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는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방송 많이 출연한다고 바쁘다고 해요. 스케줄이 내년 정도 좀 풀리게 되면 또 윤복희 원사님은 지금 또 좀 몸이 좀 많이 불편한데 대상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보통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뮤지컬 촬영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고 내년 정도 되면 기회가 되면 두 분이 같이 올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주기로 이렇게 하였고 또 나머지는 뭐 축사 좀 하시고 우리 한인사에서 또 주택 실토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해주게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영상 녹화들을 이렇게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또 하나만 매일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이제 포스터가 어떻게 나오는데 예,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 이게 참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결정한 게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 한 6개월 전부터 적어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020년 12월 19일 오후 7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전문성이 좀 이제 필요한데 마침 이제 CTS 뉴욕 방송 또 선피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시간이 되면 또 그분에게 부탁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CTS 뉴욕 방송이 이제 영상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전체 이제 진행 과정은 이제 해주시기로 했고요. 저 질문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 모임의 팩트가 라눔의 쉘터 구입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요는 아직은 얘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쉘터를 구입을 하는데 그래도 예. 이 정도 우리가 우리 기자단들을 불러서 예.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예.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쉘터에 대한 규모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미래를 보시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적어도 예.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 그 방이 예. 얘기 다시 보자면은 그 방이 몇 개며 뭐 이런 그, 예. 그 정도 돼야 되겠다라는 그림 같은 게 있을 건데 예. 그런 그 규모라든가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주셔야 예. 이 그 모든 행사를 하신다든지 펀드레이징을 하신다든지 해서 무슨 어떤 그 짝이 맞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4인 가족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규모가 있고 그래도 이제 큰 주택이라도 8명 정도 그렇게 이제 단독 주택 한 2층씩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름의 집은 이제 보통 한 2, 30명 정도 이제
사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도 더 노숙자가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더 많은 이제 비즈니스로 망가지고, 또 잡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가, 우리 한인 노숙자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나눔의 집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눔의 집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데가 있었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한 3, 40명 정도 규모 살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인가? 그때 적어도 이제 한 3층 정도, 지상, 지하 1층 정도, 여성 1층 사용하고, 남성이 한 2층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지하가 이제 1층 정도에 이제 뭐 교육실, 뭐 세미나실, 뭐 거기에 식사, 그런 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시장에 서치를 해보니까, 부동산 하신 분들이 들어보니까, 한 200만 불에서 적어도 한 300만 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한인 사회 여기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고 좋은 데가 방이 한 20개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사실 나눔의 집에는 아주 잘 맞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방도 숫자도 더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스룸이 많아야 됩니다. 예, 현재 우리는 베스룸이 하나 가지고 사용하다가 여성과 남성과 함께 30명이 3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베스룸이다 보니까 하나 더 이제 어떤 건축하는 분이 만들어줘가지고 진행하다가 우리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할 집은 베스룸이 그 인원수에 맞는, 그래도 배수님이 되려면 그래도 300만 불 내외가 됩니다. 당장 급한 거는 그래서 단독주택 하나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모아지게 되면 한 300만 불 정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험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 제 머릿속에는 예. 효신교회 교육관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런 그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 어느 지역을 놓고 보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예, 현재는 뭐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금 모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픈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그러나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1, 2, 3가 있습니다. 예. 100만 불 때, 200만 불 때, 300만 불 때. 예. 목사님, 그 예. 지금 만나회에서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이 기자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예. 여기에 그 저기 뭐야 접속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지금 CTS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만나교회 유튜브 채널 통해 접속해야 되는 이런 정보들을 지금 이제 포스페인이 예. 거기에 다 나와있고요. 예, CTS 뉴욕 방송 채널을 통해서 예,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그 여쭤보고 싶은 건요. 예. 지금 이제 쉘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생각하신 것처럼, 계획하신 것처럼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예. 그렇지 못했을 경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껏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예. 나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예. 이중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후원자들한테는 쉘터 예. 구입자금과 그 다음에 운영을 도와야 된다는 예. 그러면 이게 그 두 가지 게 제대로 펀드레이팅이 안 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쉘터 구입자금으로 후원을 하셨지만 예. 그것이
그 이렇게 운영 자체가 전형되어져서 약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분명히 안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을 실토부의 재정 같은 분과 또 운영 같은 재정과 구분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실토부의 기본을 개선, 펀드가 모아지게 되면 실토 기금으로 모아들은 계속 실토 기금으로 예, 모아집니다. 예, 그거를 제가 찾기가 사실을 처음에는 200만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림을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요. 100만원 때, 200만원 때, 300만원 때. 예. 목표는 세 번째를 해야 우리 한인사회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지금 한인회관을 내놔다니는 건물을 우리가 한인사회에서 한인들이 침으로 해서 그래도 건물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KCS 건물을 그래도 한인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드머니서부터 어느 정도 그래도 진흥을 도와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700만 원대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공사센터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느끼지 않지만 현재 노숙자분들은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같이 예, 전에는 중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예, 중독자들에 의해서 예, 난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중독자들보다 더 어떤 분들이 필요합니까? 중독이 아니고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혼자 시골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정신이 좀 아픈 사람들 또는 정신 건강은 뭐 도움을 줘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에서는 이제 정신 치유를 통하고 또 영성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일을 지금 잠을 자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남의 집에서 있던 분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이제 노숙자들이 조금만이라도 언덕바디가 되어주고 그래도 조금만 밀어주게 되면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입실 해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잡지 연결도 해주기도 하고, 자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도 오게 되고, 그래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지금 다 한 두 분 그렇게 연결도 시켜줘서 지금 있는 분들만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전제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기는, 금액을 답장은 한 300만 불대를 해야 정상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 이름 같은 세상에 300만 불이면 이 사람의 1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그러면 하고 이게 주저앉고만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목표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질문 취지는 혼동, 예. 우선 첫째는 혼동되지 않으실 것으로 잘 그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에는 그 나눔의 집이라는 것이 이제는 네. 교회의 교회들의 모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 사회적으로 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수준에 되어 있는데 네. 이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전제 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원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에 질문인데, 첫째는 비용이 난치이기 때문에 주정부라든가 시 이런 데서 지원을 받으시는 게 있으신지가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 질문은 이제 개인별로 휴먼 리소스 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동부로 약 35강과 8강과 가게 되면요, 개인 회생을 위한 긴급 이머전시 그 헬핑 서비스 해준 데가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를테면 갑자기 렌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위기에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렌트비로다가 직접 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시에서도 개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food,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는데 지금 계시는 원생들 분들께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주고 계시는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에서나 정부에서 노보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못 받으신 겁니까? 안 받으신 겁니까?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 국장 때문에 한국 분인데 보로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펀드리딩 세미나를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답은 뭐냐면 우리가 펀드리딩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3,000불, 5,000불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펀드가 나간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 민족에게 나눠주는데 그게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에도 한대시켜 기업이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얼마나 3,000불, 5,000불 정도에 1년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한인사회도 KAC 100%는 한인 이제 그 펀드를 받아서 비용이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남은 재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군데도 그 펀드를 거기서 받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왜냐면 모든 것 조직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그때 이 업체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업체들에게 좀 도와심을 실어줘요. 정부에서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기에다 도움을 주게 되면 이 기관이 살아날 수 있고 이 기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런 기관을 전체적으로 그 서류라든지 진행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고 또 세금 상태라든지 뭐 세금 보고 상태 그걸 다 보고 도움을 전체적으로 보고 도와줍니다. 근데 나눔의 집은 첫째 자체 건물이 아닙니다. 자체 건물이 돼야 그게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불짜리 산다 그러면 이제 100만 불 우리가 준비하고 100만 불 너희 고르고 이것은 우리 미주 사회, 우리 지금 뉴욕 사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 그런 정도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좀 알고 있고 알게 되고 또 이번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지난 몇십 명이 지금 30명이 산다고 전에 이제 기자들이 와서 나한테 노숙자들하고 얘기하고 듣고 많이 얘기를 해서 신문에 2월 달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정부하고도 우리가 펀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정부에서도 150만 원 주면 더 큰 거 그래서 그거를 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는 건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은 지금 너무너무 해피하게 날마다 샌드위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어느 데든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남의 집 주말에 가서 그냥 만들어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먹는 거 이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같이 음식이 이렇게 풍요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나타나야 합니다. 전에는 이제 나눔의 집이 그래서 팬데믹이 이제 온다, 재택한다, 뭐 시작당한다 그럴 때 제가 간장 한 통, 큰 거, 식당에 쓰는 거죠. 된장 한 통, 고추장 한 통, 참기름 한 통. 예, 그거를 이제 사회단 가니까 우리 간사님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도네이션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 가지면 그래도 한 6개월 내지 이상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밥 없으면 간장하고 밥비벼 먹고 참기름하고 치킨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된장하고 한 끼는 밥비벼 먹고 또 한 끼는 고추하고 밥비벼 먹고 네, 그렇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연의 집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금년에 음식은 너무너무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포스터가 난 겁니다. 목사님, 저기 막 초반에 좀 얘기하셨는데 그건 예. 저기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돈을 생각하면은 저기 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또 셀프 구입을 하기 나서게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또 뭐 크리스천 쪽으로는 얼마든지 뭐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좀 얘기하셨는데 캐치를 잘 정확히 못했는데 그 계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이걸 갖다가 세트를 구입해야겠다는 계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 이전을 하게 되니까 구입을 하려고 이제. 이사를 하게 이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게 되니까 예, 예 지금 우리의 더 나은 곳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랜드가 더 이상은 우리한테 리스를 연장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랜드 들어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폈는데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한 사람 한 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해를 불었어요. 창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컴플레인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이 한 분이 지속적으로 백인 노인분인데 컴플레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웃에게 크게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제가 그 현재 나눔의 집이 그 집을 1년 만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그 집을 구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걸립니까? 누구든지 자기 집에 10명 이상 식구가 있는 집에 10명 이상 그 가족이 있으면 잘 주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32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랜드로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0명, 15명 정도 얘기했어요. 우리 보통 상가에서 커머셜에서 노숙자들이 이제 거기서 처음 자게 될 경우 거기서 생활할 경우 15명 정도인데 그래서 10명 내지 15명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컴플레인이 없었는데 컴플레인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드로도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전하는 가운데 이 집을 얻게 되면 이렇게 힘들 텐데 그래서 1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랜드로드가 우리가 집을 옮기게 되면 이 티켓 두 개만 자기네 거 하나하고 티켓 두 개는 자기네가 다 안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상은 뭐 괜찮다. 우리가 시에서 누구누구 맡기면 누구누구 도움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저에게 레더 써가지고 그럼 자기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별거 아닐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월달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을 하는데 그런 에너사항이 있고 인원적으로 어디 가서 이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한인분들 많은 집까지 보면 여러 사람 있었어요. 한인들이 되고 우리 한인 노숙자가 거기 제일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십니다.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답은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천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70대에 대해서 내가 이 용기를 갖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워서 가겠다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또 이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또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기 뭐야? 유랑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유행가를 부르세요? 후원에 관해서? 아니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대중 가수 유랑기 초청 이렇게 그분의 특징이니까 그분의 설교하고 부흥사로 말씀을 잘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아니, 목사님이 들어가야 되죠. 대중 가수가 아니라 목사라는 호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기 뭐야 세상 그런 걸로 하면 몰라도 기독교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중 가수 유랑기 초청 그런데 저거는 우리 기독교인만 보는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 네, 더 많이 볼 수 있다.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500교회지만 그래도 100교회가 리움 주저지만 해도 100교회가 됩니다. 자체 성경 갖고 있어요. 그 100교회가 190만 해도 만불이 됩니다. 백교회가 얼마든지 자체 성경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죽음은 받잖아요. 연봉이 있잖아요. 선교한다 뭐 한다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커뮤니티에도 돌아가야 되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번에 축사를 해달라고 교회 조문을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한만한 분들에게 보냈는데 첫 번째로 온 게 사랑과 진리 교회에서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분 그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액수를 밝혀드리지만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전체 제가 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교회가 500교회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한 300교회 정도. 저는 대도령은 목사이기 때문에 후원을 할 만한 데 아직 할 수 없는 데는 안 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00교회 빼고는 위험들이 100교회 정도 하고는 그 정도 100교회들이 요청하네요. 후원을 1년에 한 번. 나머지 교회는 거의 요청 안 돼요. 우리 나누는 집이 이대전 행사라고, 또 이제 후원 요청서 다른 데 보내듯이 보내는데, 어려우니까 거기에 전화를 자꾸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회, 가능한 분들, 또 작은 교회는 10불이든 20불이든, 그렇게 해서 여권 심폐를 맞게 그게 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 분들로도 얼마든지 우리 그래도 한인교회가 쉘터를 세웠다. 그래서 한인의 가장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게 그래도 한인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됩니다. 야, 교회가 뭐라고 있냐? 더 이상 하게 되면 좀 곤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기 뭐야 저기 대중가수 유랑기가 아니라 예. 정대중가수 유랑기 목사 초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대중 가수? 아니 지금은 세상 노래 안 부르세요 그 목사님. 네, 예.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한번 나와서 별이 빛나는 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후원에 받아서 노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좀 간증이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 간증 쪽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받아요. 네, 참고할게요. 다음 대목 가서 유랑기 목사 초청 그 분입니다.
손을 좀 꺼주세요. 좀 이렇게 좀. 우리 낮에까지 이제 포스터로 가져가야 아니 뭐 전 대중가수는 아니고요. 예. 현재도 그런 활동들을 검정가요는 하시니까. 예. 그래서 가로 열고 그냥 예. 대중가수 하시고 예. 겉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윤한기 목사. 예예. 예. 실제적으로 예. 한기총이라는 곳에서 공동 회장이시기도 하시고. 예. 그럼 이제 예. 대중가수는 가로 열고. 예, 그렇죠. 아니 대중은 빼고 그냥 가수만 하시고. 예. 예. 그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유난히 그런 건 다 하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유튜브 방송도 지금 CGS 기독교 방송을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는 네. 일반인들이 본다고 해도 네. 리미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목사님만 네. 들어가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다 아세요. 그 네. 유난기 요 분이. 예. 네. 예, 그 저 목사님이시고. 네, 원사 남매고. 네. 과거에 어렸을 때 노숙자 생활하면서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아멘에서 줄기천 씨, 주님의 좋은 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숨길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하우스는 다 마신 겁니까? 예, 거기 가 매도 할까요?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예, 이사장님 다 알고 있고 또 제가 또 최대 네. 근데 또 건축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바쁜 일이 또 있으세요. 또 양민성 목사님 부이사장님이신데 미등 중에 뭐 것을 면한다고 그러기라고 왔고요.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도 또 우리 성인복음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여기 우리 한인교회 그래도 대표적인 또 우리 목사님이시 그렇게 말씀을 또 주셨고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우리 한인 노숙인 예, 뉴욕 나눔의 집은 아닙니다. 사실 예, 한인 노숙인 쉘터입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사실 대표성입니다. 예, 여기는 사랑의 집이나 또 뭐 은혜의 집, 뭐 식탁 해가지고 예, 함께 제가 다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 혼자서 너무 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별 맞춰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장모세시하고 꼭 부인되는 분이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끼리 할게요. 예. 또 이정성 목사님도 아 그러면 좋죠. 큰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뒤로 쑥 빠졌어요. 예. 그래서 또 본인들의 의견을 적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노숙인 대표성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미용하는 거지. 오늘 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잠시 저는 여기 하인으로 있다가 때가 되면 물러날 겁니다. 저기 김광석 회장님이 또 이제 KCS 수공을 만들어 놓고 쑥 빠지듯이 그럴 때가 곧 올 겁니다. 김광석 회장님은 오래 계신 분 목사님도 오래 계속 계세요. 우리 만들어 놓고 물러났죠. 네. 그렇죠? 네. 한번 만들어 놓고 물러났잖아요. 그냥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근데 현재 또 이렇게 해서 누가 와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만한 세월이 흘러야 또 이제 부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